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의 최사범입니다.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신년 운세. 오늘은 병화일간, 정화일간, 화일간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링크 통해서 자신의 일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간을 알고 아 내가 병화일간이다 하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제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병화일간 여러분의 2023년 올해는 어떤 운이, 내년에는 어떤 운이 펼쳐질까요? 함께 알아보죠. 병화라는 일간, 병화의 특징은 드러난 태양과도 같다. 만인을 공평정대하게 비춰주는 리더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른이다, 리더자다, 눈에 띄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개묘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개수라고 하는 수를 만나게 되고 묘라고 하는 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뜻해요. 이 개수라는 뜻은 내가 따뜻한 태양이 수라고 하는 양분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성장하고 내가 계획이 성장하고 양분을 쭉 타고 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수화기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뜻은 병화라고 하는 목적과 거기에 맞는 나의 실력, 기술,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내가 크게 성장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내가 사회적인 신분도 높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역량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병화일간에게 올해 23년 개묘년은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것이니까 이때는 성장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해라. 달라져야 된다.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력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들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환경에서 제공되는 역할들, 수행되는 임무들, 책임들 이것들을 마다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완성시키고 일을 처리하고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 해가 도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병화의 수화기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때는 내가 관이라고 하는 책임, 공명정대함, 리더자의 역할,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니 이런 과정들은 나한테 귀한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과중과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의 시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화라는 것은 수라고 하는 양분을 통해 나무를 잘 성장시키듯이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하나가 있고 만물을 탄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니 이 만물의 탄생이라는 뜻은 출산운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또 나무가 성장해서 활발하게 꽃을 피워 개화한다는 뜻이니 내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화려하게 펼치게 되니 합격하는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화일간 여러분에게 이번 2023년 개묘년 한 해는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키워내면서 자꾸 모양이 바뀌잖아요. 새싹에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모습을 뜻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개묘년이라는 시기가 왔으니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지위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병화라고 하는 목적성, 지위와 신분을 상승시키다 라는 그 목적성에 적합한 변화의 시기다라는 뜻이니 귀한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인정받으시고 가치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더 크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와 성장 이것들은 한 사이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을 할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위와 신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합격운이 있다라고 얘기도 드릴 수 있겠죠. 병화일간에게 올 한 해는 어떠한 운이 될까요? 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병화일간에게 올해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자, 바로 퀸 오브 원즈. 왕좌에 앉아서 정책을 세우는 막대기를 들고 공명정대하게 먼 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모양은 나의 부를 뜻하고 왕좌는 나의 권위와 신분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리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때이니 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도 따르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권위, 신분도 쥐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병화일간 여러분은 나의 가치를 더 윗단계로 다음 단계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배력을 갖추고 기득권까지 올라가겠다. 그러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나는 발전과 성공을 거듭해서 저 먼 미래까지 계획하고 시기를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통해서 다음 단계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될 거라 보여집니다. 2023년 개묘년 병화일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화일간 여러분의 2023년 신년 운세는 어떠한 운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화라는 뜻은 불꽃과 같다, 뜨거운 열이다, 기술력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화는 큰 태양이니 지위와 신분을 높이고 만인을 키우고 성장시켜주는 모습과도 같으니 리더자였다면 정화는 기술력이다, 전문성이다, 특기를 만들어서 지적자산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죠. 정화일간에게 개묘년은 어떤 운이냐? 우선 힘들고 어려운 편관이라는 운이 도래합니다. 갑작스런 변화라던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니 과중과로를 심하게 할 수 있는 때이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자꾸 태클을 걸어요. 걸림돌이 생기게 되고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순탄치 않은 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가 그 진로 적성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개묘년이니까 정화는 내가 이 기술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난 인문이 맞아, 창의력이 맞아, 감수성이 맞아, 사람의 본질을 알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는 게 막 보이죠. 수, 화 얘가 서로 불꽃이 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기술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과가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입문을 하고 학식을 더 소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또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목적성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내가 이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이게 혼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실용적이게 합당하게 맞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마음만 하고 싶다고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이 차이를 더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기준점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취미로 하면 되죠. 나중엔 취미가 직업이 되기도 하고 직업이 또 나중엔 취미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뜻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때는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사회생활도 바뀌고 가정환경도 바뀌고 어렵고 힘든 일도 나타나고 걸림돌도 나타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참을성 있게 현명하게 해야 돼. 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중과로에 시달리더라도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건강도 좀 잘 챙겨야 돼요. 보약도 좀 드세요. 잠도 좀 푹 주무시고 이래야 내가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막 눈 겨우 일어나면서 술 취해 쩔어가지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밤새 게임한 다음에 아침에 학교 가서 자꾸 졸고 이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 좀 푹 자자. 쉬어야 된다. 너 지금 과중과로다. 과중과로를 뭘로 해요? 사람 뭐 원망하면서 하고 원망하면서 술 마시면서 하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게임하면서 과중과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효율성 있게 좀 하자라는 뜻이니까 이런 낭비하는 삶을 좀 접자. 저랑 같이 새벽기상 해가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보양하자. 나도 잘 쉬게 하고 내 몸도 잘 쉬게 하고 내 정신도 잘 쉬게 해야지 술 먹고 게임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나를 좀 여유 있게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잠도 좀 푹 자고 이렇게 해야 내가 힘있게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피로가 쌓여가지고 쓰러져.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나 효신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힘들고 편찮으실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서 내가 책임져야죠. 보호해드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책임질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부모님이 어떻게 힘들거나 편찮으실 수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투덜거리지 말고 그리고 잘못된 상태가 부모님의 어떤 아픔도 마찬가지지만 내 실수가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도 나타나요. 무슨 회사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진다던가 내가 잘못한 하고 내 어른, 내 상사가 잘못했는데 그거 내가 해결해야 될 일도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인데 이것만 잘 지나가면 돼요. 운은 지나가는 거야. 안 하면은 덮이는 거고 반복돼요. 하지만 해결하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원망이나 한탄, 남탓, 세상탓 하지 말고 해야 될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자. 그것이 이번 정화일간의 2023년 운세입니다. 걸림돌을 넘어서고 당당하게 이겨내고 내 관리 철저하게 해서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세상도 구하고 내 조직도 구하고 내 부모도 구하는 공도 세우고 묵묵하게 내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올 한 해를 준비하신다면 이번 한 해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아주 큰 가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화일간의 2023년 개묘년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잘 쉬시고 잘 먹고 자기관리 잘 하셔서 이 한 해를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화일간 여러분 카드를 한 장 뽑아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한 일들은 도래합니다. 올해 나한테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런 운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을 성실, 근면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그 다음 걸 따지고. 정화일관에게 2023년은 어떤 운이 펼쳐질지 카드를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어. 쓰러져서 죽었어. 칼에 꽂혔어. 열 개의 칼이 내 등을 다 찌르고 있어. 그리고 나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준비해라. 과중과로 하지 말아라. 내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부터 바디 컨트롤까지 다 신경 써서 준비해서 단단하게 채비해서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질 거 예상하십시오. 펀치가 날아오는 거 쳐다보고 맞으면 덜 아프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펀치는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펀치가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펀치가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도 덜 아픕니다. 힘든 상황 예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예상하십시오. 내가 책임질 상황 예상하십시오. 걸림돌 그거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넘어서면 그만이고 난관은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깊이 있는 사람으로, 나의 전문성이 커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정화일간 여러분의 2023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 최사범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굳건하게 자기관리, 자기 컨트롤 잘해서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헛! 아,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와버렸네.